네, 화마가 휩쓸고 간 대구 농수산물 도매 시장 상인들이 임시 판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보름째입니다. 영업은 재개됐지만 동절기가 다가오며 걱정이 큰데요. 행정 절차 때문에 가설 건축물 설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. 화마가 휩쓸고 간 시장.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판매장에서 겨우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경매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아침에 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. 전기통신하고는 뭐 응급으로 갖다 놨지만 많이 불편하죠. 코앞에 닥친 겨울이 문제입니다. 이렇게 앞이 뚫려있는 몽골 텐트라 추위에 취약한 데다 창고가 없어 야외 상품을 쌓아두고 있어 얼 우려도 있습니다. 가설 건축물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입찰을 통해 건축물을 세우려면 빨라도 내년 봄에나 착공이 가능합니다. 행정을 하는 게 바로 이거 하더라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일을 봐가면서. 상인들은 대구시가 행정 절차만을 고집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. 두 달 남은 설 명절 전에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. 생산자분께서 1년 동안 농사진 그 물량은 우선적으로 손을 보시게 되고 식당 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갈 수가 있죠.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지 적정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. 한강 이남 최대의 거점 도매시장인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. 화재 피해를 짚고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.